What's up guys? How you do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누구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밀리가 돌아왔습니다. 밀리는 이 빠건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 빠건은 울트라, 슈퍼, 메가 히트를 기록한 태국의 히트곡이 되었죠. 야, 밀리가 드디어 새로운 곡을 가지고,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숯밭이라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익스트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레이블 마이피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간판 스타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밀리의 인기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스패치즈가 밀리의 히트곡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곡을 스패치즈가 만들었고, 가사를 보니까 역시 그 밀리다운 자신감 있는 가사인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이 곡 가사 보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21 느낌 났어요. 약간 21이 지향하는 모토? 나는 이쁘진 않아. 난 프리티 걸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겁나 매력있고 겁나 자신감있고 나는 당신들보다 매력있고 섹시하고 멋있고, 아시죠? 그런 것들. 약간 bad girl의 느낌을 보여주면서 자신감을 이렇게 뿜뿜하고 있는, 요즘에 어떤 여성 디바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어떤 슬로건에 약간 좀 부합하는 그런 가사였던 것 같아요. 밀리는 워낙 좀 음악들이 이렇게 좀 힘차고 자신감 있고 좀 이런 파워풀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또 저는 이 비디오를 통해서 좋은 기운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디오를 안 봤어요. 곡도 한 번도 안 들어봤고. 그래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의 Supa Produced by Spetis입니다. 보시죠.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눈을 감으니까 달라진 모습을 상상하는 건가 보다. 오! 저 고족대가 등장하는 거는 진짜 괜찮다. 약간 그웬 스테파니의 Holla Back Girl 같은 바이브. 뭔지 알죠? 야, 되게 멋있는데? 아니, 확실히 슈퍼스타가 되고 난 후에는 느낌이 달라졌어. 진짜 자신감 있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멋집니다. 야, 여기는 완전 디바로 돌아갔네? 오, 랩도 늘었어. 태국의 니키 미나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죠? 아, 미인 대회 같은 컴피티션에서 우승했는데 우승 왕관을 잘라가지고 다 나눠주고 있어.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 약간 이런 거죠? 장난 아니야. 비디오 연출이 빠건하고 또 거기에서 디벨롭이 됐어. 되게 노래로 갔다가 랩으로 또 강력하게 쏘는 부분은 이제 임팩트가 장난이 아니야. 그냥 저는 가사를 해석을 하면서 보지만 그렇게 뭐 많이 알아듣는 건 아니라도 랩 스킬이 진짜 발전했다는 건 또 느껴지죠? 잠깐만. 한국 브랜드의 옷이에요. 커버낫이야. 오, 커버낫. 야, 매의 눈으로 찾았습니다. 커버넛 자켓을 입고 있어요. 겨울 자켓인데 또 대단하네. 여기서 또 한국인 자부심이 약간 드러나죠? 야. 저는 밀리 뮤직비디오가 갈수록 스케일이 커지면서 보면 되게 재능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춤도 잘 추니까 이제는 뭔가 이제 뭐 나는 래퍼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제 총체적으로 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약간 디바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죠? 이제는 얘기할 수 있어. 래퍼가 아니라 이제 디바로 가는 것 같아. 오. 오. 갑자기 드럼 그 리얼 밴드 연주로 바뀌었어. 괜찮은데? 오. 빠꿈보다 훨씬 좋다. 달라졌습니다. 또 한 번 변신에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래퍼가 아니야. 디바예요, 디바. 디바라고 불러야 돼요. 이제는 와 진짜 좋다. 스패치즈가 진짜 이 곡 만들 때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아. 왜냐면 이제는 밀리 같은 스타일의 곡을 만들려면 뭔가 곡의 구간구간마다 굉장히 변화를 줘야 되는 구간들이 많잖아요. 아, 진짜 노력 많이 했을 것 같아. 이제 빠꿈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알려주셨지만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약간 불리? 약간 그런 것들을 소재로 이렇게 뭔가 만들어진 힙합 트랙인데 이번에는 뭔가 이렇게 종합적인 느낌이야. 힙합도 있고 트랩도 있고 팝적인 요소도 있고 R&B적인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곡 안에 다 이렇게 접목시켜 놓은 느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밀리가 재능이 많은 거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주체를 못 해. 뭔가 그러니까 밀리 주위에 이렇게 강력한 에너지가 막 폭발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빠건도 좋은데 이 스팟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중간에 한국 브랜드 컬버넛이 저기에 나와 있다는 거. 아 컬버넛은 한국에서도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정말 많이 입는 한국 로컬 스트릿 브랜드입니다. 컬버넛 자켓이 나왔다는 거. 어, 또 저 제가 또 매 눈으로 봤죠. 와. 아, 스케일이 터져서 정말 밀리가 이 태국에서 약간 디바의 모습도 갖춰가면서 태국의 니키미나즈의 모습도 이렇게 갖춰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사실 니키미나즈도 저는 이제는 니키미나즈를 꼭 래퍼로서만 봐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녀가 노래도 잘하기 때문에 디바의 모습을 갖춰간다는 게 많이 느껴지죠. 아 진짜 멋있습니다.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여성 솔로 아티스트가 태국에 제가 봤을 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 진짜 멋있어요. 어 최고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쿠쿠캅.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